It's my love. 했는데. 그래서 재빈이가 오늘은 F의 17 단어죠. 단어 있어요? 문장 아니었어요? 단어 아니야? 아 다녔다 나는 쏘리토리 끌림이 끌림 practice exercise practice exercise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math math 무슨 시예요? 아 이름시죠 이름시 이름시면 항상 생각하고 따져봐야 될 게 뭐라 했죠? 무엇인가 이름인가 이거 따져봐야 되는지 그거는 얘가 이름씨인 이유고요 yeah.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라 했고 수학은 아, 무엇이란 S를 질문 S를 붙여야 되나 안 붙여야 되나 붙여야 되나 안 붙여야 되나 붙일 수 있나 없나가 뭔데 그게 하나 둘 셋 셀 수 있나 없나죠 네 셀 수 있나요? 없죠 셀 수가 없죠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문장에서 사용할 때 나 S를 못 붙였어 이렇게 쓸 수 없고 이렇게도 쓰지 없죠 그러니까, 오케이 잘 기억하고 있네요 뭘 따져봐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practice 1쓰실 때는 무슨 시야? 뭐야? 어디 있는 거지? 이 뜻일 땐 무슨 시야? 하다시 이 뜻은? 이거 연습이요? 네 이름시 그렇죠 practice practice입니다 C가 크 소리지만 잘 안 들려요 practice 계속해서 model 무슨 시예요? 이름시 오케이 셀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죠 네. The model, models 라고 문장에서 사용될 수 있고요 뭐 물론 더는 붙일 수 있습니다 The model, the models 더는 무슨 뜻이야? 그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아까 말했던 그 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모형, 그 모델 오케이. 직업을 나타내는 말이 쭉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Want 무슨 시예요? 하다시 want star 무슨 시예요? 에? 무슨 시예요? 이름시 이게 물론 하늘에 있는 별도 스타지만 아주 유명한 사람도 스타라고 하죠 아닌가요? 아 맞죠? 유명한 별이라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유명한 사람들 보고 오 스타야 스타 이렇게 얘기하죠? 딱 나네요 셀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있죠. 예. Watch. 이런 뜻일 때 무슨 시고? 하다시. 이거는? 이름시. 오케이. 문장 속에 사용됐을 때 지켜보다라는 하다시로 사용됐는지 아니면 손목시계라는 이름시로 사용됐는지 이름시일 때 그러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뭐래요? 이름시의 뜻일 때 셀 수 있는 이름시요? 있죠. 있죠. A watch. Watch is. 어찌, 자, 여럿일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냥 했으면 쓰면 안 돼요. 치, 치 소리로 끝나는 거. 그렇죠. 잘 알고 있네요. 나요. Dream. 무슨 시? 어떤 시일까요? 바로 이름 시죠. 무슨 시? 이름 하자 시예요. 오케이. Dream. Sick. 무슨 시? 아픈이니까. 이름시? 무엇? 어떤 시? 네, 어떤 사람? 아픈 사람? 네, 아직 시공이 잘 안 되는데? Sick 그럼 얘를 가지고 아프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Just sick? Be sick 그렇죠, be sick 만약에 뭐 너는 아프다 하고 싶으면 You sick? 너는 아프다 하고 싶으면 너는 아프다 You be sick You are sick You be sick이에요? You are sick You랑 같이 쓰는 be 동사의 형태로 바뀌어야 되겠죠 맞대요? 너는 아프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you sick? 그렇죠 Sick? Are you sick? Say Speak 라고 Say Speak 쓸 때가 있고 Say 써야 될 때가 있고 차이점이 뭐예요? 설명해 주면 이해할 수 있을까? 네 알았어요 네 한번 해보시오 Okay, speak는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Korean? Yeah. Can you speak loud?
이런 식으로 써요. 뭐라고요? 네, 이해되세요. 스피크는 어떻게 쓴다고요? Can you speak Korean? Can you speak English? Can you speak loud? I can't hear you. Loud가 뭐예요? Loud, 큰 소리로. 아, sorry. 그 speak는 어떤 식으로 말한다 라는 표현을 하거나 어떤 언어를 말한다 할 때 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say는 이런 식으로 쓰여요. Say, I say that. I will. 이런 식으로 주로 써요. I say that I will help you. 이런 식으로 써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난 will 원하다. 아니. 그렇지? will의 뜻이 뭐였는지 까먹었어. will의 뜻이 뭔지 까먹었어요. 원하다. 아니. I want to. 그것이다. You say that I will help you. 그것을 아 나는 스페인은 말하다. 나는 그것을 너를 도울 수 있다. 뭘로 말로. 난 너를 도울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 난 너를 도울 수 있다. 내가 말하건대 내가 널 도와줄 것이다. 나는 아니야. 내가 널 도와줄 거라고 말하고 있어. I say. 뭐 이런 식으로 써요? I don't say. 있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말하다는 이거 말고도 또 있는데. 또요? 응. Tell. Tell me. 맞췄다. 한번 읽어볼까요? The secret. 아니. Tell me the secret. Tell me the secret. 이게 무슨 뜻일 나에게 것 같아? 말해봐 그 비밀을. 그래서 tell은 A에게 B를 말해주다 이런 거 할 때 써요. 아, okay. Understand. 이제 됐어요? Okay. 네. 끝났죠? 예? 아, copy. Artist. 어? Artist. Artist. 이제 유치원 같은 소리는 유치원생 같은 소리로 소리 안 내도 되겠다, 그치? Art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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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슨 씨예요? 이름씨예요. 이름씨죠. 그러면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있죠. 있죠. 한 명 있으면 뭐라 그래? Artist. An artist겠지. 왜요? Sorry. A. Apple이에요? 아니요. An apple. 왜 an apple이에요? 앞에 모음이 있잖아요. 네, 모음이네요. 됐습니까? Artist 2 할 수 있고요. 그나저나 art는 뭐예요? 미술. 예술, 미술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IS. 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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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씨? 핫다씨. 무슨 씨? 이름씨. 이름씨일 때 셀 수? 있어요. 네. 쿡. 자, 쿡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쿡컬이라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보통은 핫다씨를 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 하고 싶으면 Here. 노래하다 singer. sing 예? 노래하다가 sing sing sorry 춤추다 dance dance 춤추는 사람 dancer dancer 노래하는 사람 가수 singer 이렇게 하는데 얘는 그렇게 하면 사람이 아니게 돼요. 국어는 사람이 아니고 그 요리 기구가 되죠. 예.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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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무슨 씨 이름새 셀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쓰거나 아니요. 어를 붙일 순 없어요. 오. 핫. 난 똑똑해. 오케이. 자. 이빨 하나를 뭐라 그러죠? 투. 둘 이상이면 뭐라 그래요? 키즈. 오. 독한데. 혹시 이것도 알아요? 어린이? 칠. 차일드겠지. 차일드. 어린이들은 뭐예요? 칠드런. 오, 똑똑한데.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복수 형태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칠드런 찍었어요. 이렇게 복수형이 되는 걸 보고 불규칙 복수형이라고 해요. 얘도 불규칙 복수형입니다. 그러면 얘가 하나일 때 모습은 얘랑 많이 다르겠죠? 네. 얘는 사람들이고 사람은 영어로 뭐죠? Present. Person. Person. 예, 얘는 a person 해야 되는 거죠. 한 사람. 근데 person이라 하면 안 돼요? person이라고 할 때도 있겠지.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셀 수 있는데 하나니까.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 얘기할 때는 뭐 더 person. He person. 네, 근데 사람들이라고 해서 persons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듯이. 이렇게 아 하지 맞아. 틀려. 만만 길어봤자. 원래 포레전에 포레전에는 people이야? 이. 아 그렇구나. They, sorry. 네. 우주비행사 오우 재빈이가 모르는 것도 있네요. 내가 어제까지 배웠는데 내가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Bread 무슨 씨? 이름 씨.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빵은 쪼개면 쪼개는 대로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케이크도 못 써요? 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햄버거는 못 써요? 햄버거는 당연히 쓸 수 있죠. 그것도 자르면 자를수록 잘라지잖아요. 네.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재빈이의 방법, 나는 뭐 내가 외우는 방법을 얘기해줬어. 그럼 재빈이 방법대로 한번 익혀보세요. 브레드는 셀 수가 없어요. 굳이 빵 한 조각이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아, piece of, a piece of bread. 빵 한 조각. Bread. 이게 무슨 뜻일까요? piece of 조각. 빵 한 덩이, a piece of bread. 이렇게 합니다. 얘는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피스. 한 덩이의 빵. 이거 보시죠. 빵. 그럼 빵 두 덩어리는 뭐라 그럴까? A pieces. 두 덩어리인데? A pieces of. 그렇지. Two pieces of. Bread. 이렇게 하나요? 내가 이거 못한다고 했잖아. 진짜 브레드는 알다가도 모르던데. 네, 조각은 셀 수 있어 없어? 한 조각 두 조각 해 못해? 할 수 있죠. 빵은 한 개 두 개 해 못해? 못하죠. 못한단 말이야. 한 덩어리. 네. 두 덩어리. 그러니까 이름씨인데 셀 수 없으니까 조심하세요. 계속해서 Sing. Sing. 무슨 씨? 우와, 노래 하다씨. 하다씨. 아참, 그나저나. 아참. 그러면 이건 뭐예요? 성. 노래. 그렇죠. 이건 무슨 시야? 이름. 그렇죠. 셀 수 있어 없어? 없죠. 어 노래 한 곡. 있죠 뭐, 있죠. 누가 없다고 했어? 네가. 천들세요. 네. 뭐 까불까불하는 것도 참 좋은데요. 설명해 준 건 좀 오래 기억하세요. 네. 예, 그럼 계속해서 cook. 이게 국이야? Sorry. 아까 하지 않았나? 쿠커. 아, 이거 쿠커야? 어, 확실해? Really, sorry. I'm 갑자기 내정지 sorry. 네, 두 번째다. 아까 몰랐던 건 뭐였더라? 그 Esther 써야지. 우리 뭐 영어로 말을 못했는데 뭐 영어로 몰랐던 걸 얘기하려고? 우주비행사 몰랐고 요리의도 모르고 요리? 그다 Exercise 무슨 씨? 운동 연습은 바로 이런 시죠. 얘는 하다시죠. 셀수 있죠. On exercise 해야 될 줄은 알고 있었지? 네. On exercise 하면 왜 안 돼요? 앞에 자음 있잖아요. 에 소리 아 모음인데요? 아, 재빈이 정신 차지야. 너 정신 안 차릴래? 응.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Future. 미래. Future. 내 미래를 알고 씨? 있어. 이름 씨. 무슨 씨? 이름 씨. 응? 어떤 씨? 예. 어떤 자동차? 미래의 자동차. 미래 자동차. 미래 자동차도 되잖아. 예. 무엇 자동차야? 어떤 자동차? 무언 자동차죠. 무언.
아, 무엇 자동차야? 아, 어떤 자동차죠? Sorry. Doctor. Doctor. ER이야, OR이야, 끝에? 네? 끝에 스펠링이 ER로 끝나, Doctor이야? OR로 끝나. Doctor이야? 어. ER이야. 어, 그래? 오케이, 계속해서. 네, 아니. Every day. 오케이, 이제 재빈이도 집에서 이거 연습공책에 쓰기 연습하고 그 카톡으로 나한테 찍어서 보내야 되겠다. 너 쓰기 연습해야 하네. 눈으로만 보지 맨날? 아, 학교에서 해요. 어, 학교에서 해? 네. 어, 학교에서 하는 거, 학원 거를 학교에서 한다고? 아니야, 어, 카톡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학원 것도 해야지. 그렇죠? 스펠링 자꾸 틀리는데 선생님이 놔둘 수가 없잖아. 스펠링이 제가 틀렸어요. 아까. 예. 아까 뭐랑 뭐라 했지? 다시 들어볼게요. 네. 닥털. 네가 하시는 거고요. 내가. 닥털. 털. 이분. 닥. T O E T E R. 닥털. 너 쓰기 오늘 엄청나게 틀릴 것 같다 내가 보니까, 그렇지? 제 예전 다섯 개 틀릴 것 같아요. 어, 그래? 그렇게나 많이 틀리면 안 되는데. 아, 어, 제가 어. 최소한 안 틀려도 두 개 정도 틀릴 것 같아요. 두 개 틀리기로 마음 먹었어? 아니요, 그 두 개는 제가 정말 못 외웠어. 정말 안 외워져? 네. 그렇죠, 써봤는데도 안 외워지지, 그렇지? 네, 한 개는 정말 외워졌는데. 몇 번 써봤어? 써보지 않으니까 계속 외워봤어요. 아, 머리로 외웠어? 어, 절대로 외워질 방법이 아니지. 머리로 하는 거. 머리로 공부하고 눈으로 공부하는 거. 절대 될 리가 없어. 맞다. 공부는 손이 하는 거야. 손이 하고 입이 하는 거야. 맞다, A야.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Every day. Every day. Every day. Okay. 계속해서. Study. 무슨 시? 하다시. 무슨 시? 이름 시. 오케이. 세수 없어요. 있습니다. 이 뜻일 때는 연구는요? 예. 공부는 셀 수 없죠. 네. 예. Study. 네. 네. 계속했어. Baker. 예. 그럼 베이커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 Bake. 베이크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 네. 이거 보세요. Bakery.도 있겠죠? 네, 뜻 말해볼까요? Bake. 제빵. 빵 만든 빵. 아이. Bakery. 빵 만드는 거 있잖아요. 아, 얘 뜻이 빵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 뜻이에요? 아니, 그 food래. 그. 이것도 혹시 나오지 않나요, Bake? 나오는데. 어, 나오는데 왜 뜻을 몰라? 제빵. 아, 그래요? 안녕쓰? 그래, 그럼 무슨 씨예요, 이거? 아, 하다신데. 제빵, 뭐, 핫, 제빵, 뭐, 빵 만들던 거 아니야? 제빵 하던데. 빵을 굽다. 빵을 굽다? 어, 빵 굽다. 빵 만들다. 그게 제빵 아니에요? 예, 제빵이 아니고. 제빵? 얘가 제빵이라고? 그럼 무슨 씨야? 이름 씨야. 틀린 거였네. 얘 무슨 씨라 해야 돼? 하다시야. 하다시에다가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 붙이면 사람 된다 안 그랬어? 미안해. 에이, 이어리야. 이거 읽고 뜻? Sing. 노래하다. Singer. 가수. 그럼 얘는 뭐겠어? 무슨 씨겠어 이거? 빵 굽다. 빵을 굽다. 하다시. 그럼 얘는 베이커는? 제빵사. 빵 굽는 사람, 제빵사. 베이커리는? 그 빵 파는 가게. 빵집. 됐습니까? 네. 예. 다음에 계속했어. Help. 무슨 씨? 하다씨. 무슨 씨? 이름 씨. 무엇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무엇이니까 이름 씨. 어, 그러면 아까 닥터를? Help. 하다씨에다가 예. 이해를 안 붙인 거니까? 네, 예, 그거는 아니야. Dressing up. 네. Dress up. 뭐라고? Dress up. Dress up. Dressing 이거 무슨 씨 뜻이에요 이거? 뭐요? 이거 무슨 씨 뜻이에요? 안 보여요 그게 선이. 아니 이거 다 이거 이거나 이거. 아 전부 다.
비슷한 하다시. 똑같은 씨 아니에요? 하다시에 ing 붙여요, 안 붙여요? 붙이죠. 아니, 하다시의 뜻일 때 ing를 붙여요, 안 붙여요? 말이에요? 이거 무슨 뜻이야? singing. singing. 어. 노래하는 중에 노래하는 거. 왜 무슨 시 무슨 시나 무슨 시라 그랬어? 이름 시나 어떤 시. 그렇죠. 그럼 하다 시에 ing 붙여 안 붙여? 붙이죠. 하다 시에 ing를 붙일 수 있냐고 묻는 게 아니고. 응. 하다 시에 뜻일 때 ing가 붙어 있냐고 안 붙어 있냐고. 안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dressing up이겠어? dress up이겠어? dress up. 이래야 되겠지. 뭔 dressing up이야? 예. 그래 안 그래? 그래요. Dress up. Hey. Dressing up. B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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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 하다시. 빵 굽는 사람은? Baker. 다음에 빵집은? Bakery. Hey. Now. 뭐라고?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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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무슨 시? 하다시. 하다시. Now, only. Singer. Singer, 아닙니다. S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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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int. Paint. 무슨 시? 하다 시. 무슨 시? 이름 시. 세수. 있어요. 없나? Paint. 그래서?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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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슨 시? 밤이라는 뜻은 이름씨예요. 이름씨죠. 셀 수가 없어요. 아, 셀 수가 없어요? 하룻밤. 아. Sorry. 이틀밤. 조용히 있을걸. 돼요, 안 돼요? 됐죠. 아, 조용히 있을걸. 뭘 조용히 있어? 말해야지. Be a scientist. 뭐라고요? Be a scientist. Be a scientist. Be a scientist. 그러면 제빵사가 되다. Be a baker. 가수가 되다. Be a singer. 오케이. 과학자가 되다. Be a scientist. 그 다음에 춤추는 사람이 되다. Be a dancer. 의사가 되다. Be a doctor. 좀 뭐 해볼까? 도와주는 사람이 되다. Be a helper. 와우. 요리사가 되다. 에? 요리사가 되다. 요리사야? 어. Be a cook. 왜? Be a cooker 하면 혼날 뻔했죠, 그쵸? 맞아요. Helper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찍었는데 많이 왔어. 근데 이를 붙인 건데. 사이언티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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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은 뭐예요, 과학? 사이언스. 사이. 언스. 됐습니까? 아. 오케이. 수고했고요. 쓰기 시험도 잘 쳐야 될 텐데. 좀 더 외울게요. 뭘 이제 와서 외웁니까?